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저한테 여러분들 메일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대표적인 메일이 어떤 거냐면 철학관에 갔는데 또는 어느 무속인 집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뭐가 있어서 또뭐 때문에 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다라는 그런 메일인데요. 어떤 분은 하물며 뭐 명이 짧다, 또 부모가 어때 가지고 자식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하나하나들의 이야기들을 다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시는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으시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철학원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역마살이 있어서, 역마살이 있어서, 또 도화살이 있어서,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자, 역마살, 그 외에도 뭐 천살, 지살, 백호살, 뭐별 살이 다 있습니다. 이 살이라는 자체는 일본식 점술학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 오행학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자, 역마살은 어떤 거냐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천지를 막 방황하게 돌아다니다가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도화살은 이성만 보면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건데요. 실제로 역마살은 저도 역마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거의 대부분 사무실에 있고요. 강연을 위해서 갔다가 오면 끝입니다. 역마살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살이에요. 또 도화살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살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화살이 없으면 사람은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왜? 이성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시는 거, 그 자체가 아마 도화입니다. 예쁘게 보이고 싶잖아. 그죠? 그래서 화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멋을 내는 거, 또 좋은 옷을 입는 거, 이 자체가 다 도화입니다. 멋을 낸다는 건 타인들에게 내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잖아. 그죠?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게 있으면 살이라는 소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막 혼란을 겪고 두려워해요. 절대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 살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 하다못해 천살이 있든 지살이 있든 백호살이 있든 무슨 살이 있든 살은 다 있습니다. 사주에덟자에 어떤 사람이든 살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살로 인해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살이 있다. 그런 거는 우리 영어로 말하면 스트레스고 동양화, 우리 학문으로 말하면 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일정 부분 다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어저께 제가 서울을 강연을 가니까 이제 그 회장님이 이러더라고요. 원래 내가 아홉수라 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홉수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홉수에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그죠? 그런데 제가 스물아홉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홉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람의 기운은 1부터 10이 있는데, 1에서부터 올라가서 5 정도 돼서 가장 강해지고, 내려간다. 그래서 10은 비어있는, 공허하다, 텅 비어있는 거다. 이런 의미로 아홉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수라는, 아홉수라는 것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대운이라는 것, 대운수라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시면서 누구나 다 대운수를 가지고 태어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6살을 주기로 운이 변합니다. 6살, 16살, 26살, 이렇게. 저는 그러면 9수가 아니고 6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 이 숫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살, 어떤 사람은 4살, 어떤 사람은 3살, 어떤 사람은 2살, 이렇게 다 달라요. 운이 12살, 22살,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24살, 그 다음에 34살, 이렇게 바뀌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달라져야 되는데, 일정하게 통칭해서 9,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한테 하나도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홉수에 관해서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요. 사주가 나빠서. 사주가 나빠서 이 이야기예요. 사주가 나빠서 이혼할 사주다. 이혼할 팔자다. 또 일찍 죽을 팔자다. 그다음에 어저께는 뭐 남편 복이 없는 팔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다음에 결혼 못할 팔자다. 결혼 못할 사주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려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사주가 뭔지, 팔자가 뭔지는 아셔야겠죠. 그죠? 사주라는 것은 이게 사주예요. 연월일시. 여러분들이 태어나셨던 연월일시. 이게 사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갑진년이잖아, 그죠? 갑진년, 월은 경수를 예를 들을게요. 그 다음에 신미일, 그 다음에 무엇이, 이게 뭐냐면 하늘에 천간 지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연,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하늘과 땅의 기운으로 나눈 거를 우리 사주라고 해요. 줄이 네 줄이다 해서 이걸 기둥주자를 써서 사주라고 하는 거고, 글자가 8자라고 해서 이걸 8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 8자는, 자, 계산을 해볼게요. 월이 보통 12달이죠. 그죠? 보통이 아니고 무조건 12달이죠. 날은 30일이에요. 그리고 시는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써보시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시와 우리 사주학에서 다루는 시는 달라요. 우리 사주학은 12개의 시로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24시에서 매 분 단위로 나누잖아요. 우리는 2시간 단위로 똑같은 시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사주가 똑같은 사람들은 약 적으면 40명에서 많으면 200명씩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우리 전국에 이렇게 있어요. 왜? 연월일시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지금부터 2시간 전, 1시간 전, 1시간 후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전국에 태어나는 아기들이 우리 20만 명 매년 출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0명 정도 돼요. 그러면 걔하고 60년 지난 사람은 또 사주가 다르게 똑같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라는 것에 의해서, 이게 글자가 8자라고 해서 8자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죠? 이 사주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한다, 달라진다, 이런 것들은 없다는 겁니다. 쌍둥이도 똑같은 사주를 가진 쌍둥이도 다르게 살잖아, 그죠? 죽는 날이 달라요. 결혼하는 때도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 못하고 이렇게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뭐 어떻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결혼 못할 팔자다, 이혼할 팔자다,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주가 나빠서 여러분들의 삶이 나빠지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 사주라는 것은 우리 오행학에서 선천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선천운에 후천운, 여러분들의 마음, 또 부모, 또 배우자, 나중에 결혼, 그 이후에 친구, 벗,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후천운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이것이 교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것을 우리 사주라고 하는 거지, 이 사주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운명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시더라도 여러분들 보고 사주가 나빠서 또 사주 때문에 이혼할 팔자다, 그 다음에 일찍 죽을 팔자다, 이런 얘기하면 두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십시오.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고 사주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수맥이 흐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수맥 때문에 어떻다. 여러분들 풍수를 제가 늘 강연을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 수맥에 관해서 신경 쓰지 마라. 현대의 집들은 지하에 방수공사를 다 하기 때문에 어느 집이든 수맥이 흐를 수가 없다. 만약에 지하에 방수공사를 안 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그 아파트는 무너지는 아파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수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집에 수맥이 흘러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두고 계신 침대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 방향은 제가 늘 가르쳐 드리죠. 잠자는 방향은 어떻게, 화장실이나 그 다음에 주방 쪽을 향하지 마라. 또 창문을 직접적으로 머리 쪽으로 두지 마라. 대신 또 이 에어컨, 제가 에어컨이 있는데 머리를 두고 이렇게 잔다면 찬바람이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자고 나도 부동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잠자는 방향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수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해를 받는 일 없습니다. 다음으로 뭐 집에 터가 좋지 못하다, 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곳이라도 명당은 없습니다. 왜? 어디든지 산을 다 뚫어놨고, 산허리에 길을 다 뚫어놨기 때문에 기가 흐르는 통로들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집 자체에서 기운을 좋게 해서 명당과 흉당을 만드는 거지, 결코 터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을 일은 없다는 거죠. 동일한 아파트에 사는, 이런 동일한 아파트에 사는 이 한동이 모두 잘 사는 경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집이 잘 살면 이 집은 못 살고, 이 집은 힘들고, 또 이 집은 보통이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 동일한 터를 사용하는데
그렇다는 거는 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을 일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풍수학자로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상 묘자리가 잘못했다. 방금 이야기하고 똑같죠. 이제는 양택이든 음택이든 명당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혹시 어디 가셔서 이런 것 때문에 뭐를 해야 한다, 부적을 써야 한다, 또 무엇을 구슬 해야 한다, 또 뭐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수백만 원씩 요구를 하거든 두말하고 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그런 곳은 전부 엉터리고 거짓말이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제 이해가시겠죠? 그죠? 다시는 여러분들 이런 일로 현혹되어서 골치 아프신 일 없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